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해볼건데 요즘 유행중인 프라이데이 나이트 펌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호, 오호. 요즘 네. 이게 되게 유행이라면서요. 네네. 그래서 오늘 여기 보이시는 빨간 옷 입은 오늘 여자친구 역할은 담미호님이 해주실거예요. 와! 어, 너무 좋아! 오랜만에 미녀 역할이야. 그리고 남자친구는 바로 나. 안돼! 안돼! 그렇게 싫단 말이야? 오늘 이 게임의 내용은 대충 제가 노래를 불러서 여자친구를 꼬시는 내용이에요. 자, 이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오늘 그녀에게 멋지게 프로포즈 할 겁니다. 오케이. 저랑 사귀어 달라고. 자, 그러면은 시작해볼까? 오! 저기 그녀가 앉아있구만. 이쁘다. 이뻐. 나 앉아있는 거 완전 이쁘네. 그리고 나 한번 꼬셔보도록 하라고. 오.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봐도 난 너무 이뻐. 정말 이쁘신데. 저기 저랑 커피 한 잔 어떠세요? 응, 저는 커피보다 술이 좋은데. 술? 술은 제가 못해서요. 아, 그렇구나. 근데 혹시 저한테 지금 고백하시려는 거예요? 아, 너무 이쁘셔서 저랑 사귀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. 제가 노래도 잘 부르고. 저도 그쪽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저희 아빠 문제거든요. 아버지요? 아버지가 왜요? 저희 아빠가 좀 엄하셔가지고. 어. 저희 아빠를 설득하면 저랑 사귈 수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볼게요. 오케이. 드디어 나한테도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. 드디어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는 건가? 이건 기회야. 자, 그러면은 자기야. 아니 자기 아직 안 사귀는 건가? 아직 안 사귀는 거예요. 하지만 저기, 약간 호감 정도, 썸 정도. 저기 아가씨. 그 아버지가 예예. 도대체 누군데요? 어디 계세요? 어디? 저기 왼쪽에 계신 분 보이시죠? 저분이거든요. 어. 아빠! 왔니? 아버님! 아빠, 제가 남편 될 사람 데려왔어요. 뭐야 이 쪼꼬미는. 나의 탈락. 나의 제대로 과연 탈락시킬 수 있을까요? 화이팅! 응원해줘 자기야. 파이팅! 그래, 우리 딸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? 그냥 너무 이쁘고 솔직히 섹시하잖아요. 지금 아빠 앞에서 그 섹시란 단어가? 맞는 거니? 죄송합니다, 아버지. 자네는 지금 내 얼굴이 좀 안 보이는가? 자기야, 근데 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셔? 우리 아빠 사실 악마셔. 아마도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. 얼굴 보니까. 아니 사채업자 아니셔? 우리 딸이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야? 일단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정말 착하고 저한테 누구보다도 잘해줘요. 그렇니? 아 근데 좀 노래 좀 잘 부르시네요. 내가 또 학창 시절에 또 노래 한 곡으로 난리가 났지. 장인어른 저도 빠질 수 없죠. 보여드릴게요. 오 잘해. 꽤나 부르지만은 나 정도는 못 부르는 것 같구만. 오 나름 치열해. 톡톡톡톡톡 땅땅. 오 2라운드는 어려울 거야 자네. 말이 잊지 못하겠어. 포기하지 그래. 우리 딸을 갖는 걸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오, 꽤나 집념의 사나이구만. 아버님, 딸을 이제 저한테 주시죠. 안 될 것 같은데. 딸이 제 큰 키를 보고 반했다고요. 어? 아주 일리 있는 말이구만. 하! 잘한다. 오. 잘하시지만 저도 꽤나 합니다. 오오. 후. 노래 실력이 아주 출중하구만.
따라 따로도도 도로. 자기야. 어. 이제 아버님이 허락해 주실 건가 봐. 아이고, 이기면은 아빠가 허락해 준댔어. 오케이. 이긴다. 이기십시오. 화이팅! 이 녀석 꽤나 잘하잖아. 빵빵. 어, 비트박스 좀 하시는데 하지만 저도 꽤나 합니다. 오, 이 녀석. 오! 오! 오, 쉬운데? 쉽게 이겼다. 아니, 한 번 더 있어. 이제 허락 좀 해주세요, 아버님! 우리 딸을 가지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았나? 내 못난 딸이지만 그래도 가지려면 좀 어려울걸? 오, 꽤나 잘 받아치는구만. 미녀를 얻기 위해선 자신감이 필요하지. 극히 어떻게 자존심이 있는 거지? 주중에 집중! 화이팅! 할 수 있어! 어, 어려워! 할 수 있을까? 아유, 가사 되게 재밌네. 삐삐빠삐뽀. 오! 나 못할 것 같아! 잘한다! 아니야, 충분히 잘하고 있어. 자기 아쉽지만 우리 좀 헤어져야 될 것 같아. 이기면 화이팅! 아, 그럼 헤어져야지, 당연히. 그 실력으로 어떡해? 1, 2단계 깨면 뭐 잘할 줄 알았나?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칠래? 멍 때리고 있었어! 안 돼! 오! 못 받아치겠지? 오, 꽤나 잘 받아치는걸? 아! 오! 자기야, 깬 건가? 아버님이 날 끝까지 싫어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겼으니까 우리 1일차지? 1일차. 어림없는 소리. 1일차.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다. 네. 왜 다음 회차가 있는 거지? 그니까 말이야. 이거 뭐야? 이 꼬맹이들 누구야? 아이고. 오케이 된 거야. 화이자, 화이자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 무서운 아버님한테 가서 저희가 허락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아버님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악마인 것 같아. 잘못 걸린 것 같아. 그냥 헤어져야 될까 이거? 어? 뭐라고? 아니야 아니야 자기 아니야. 아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빠한테 이른다.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회차 때 2주차 그리고 3주차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. 안녕.